이걸 지와 한양지.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자, 찾으러 간다. 찍찍찍 사각사각. 오, 생쥐다. 생쥐? 저 생쥐가 소파를 갉아먹고 있어. 저리 잠깐. 찍찍찍찍 사각사각. 가래도 안 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모여봐. 속닥속닥속닥속닥. 아하, 우리가 모양처럼 좋아. 형님! 동생! 우리는 멋진 친구들이 잘생겼는 사이좋은 형님! 허! 우리 집 마루밑에 사는 시골지 아니에요! 한양사는 친구에게 초대받아서 가는 길이구만요! 찍찍찍찍! 한양, 나도 가고 싶구먼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볼까? 오, 그래요! 좋아요! 그래. 이보게 친구, 찍찍찍. 어서 오게. 밥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찍찍찍. 아이고, 잘 차려 먹고 사는구먼. 당연하지. 대감님 집 밥상이니까 그렇지. 찍찍찍. 아 참, 빨리 먹게. 어, 밥상 내 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찍찍찍, 찍찍. 발순개, 왜 이래? 됐어, 나오게, 찍찍. 도대체 뭔 일이랴? 그냥 고양이야. 저기 우리 못 보고 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먹자고. 아, 그래, 고마워. 빨리 숨어. 왜 이랴? 생쥐 소리가 들렸는데. 도대체 뭔 일이려? 최악했구먼. 아유, 저기 대감님이 키우는 고양이야. 어? 음식 몰래 먹는 생쥐 잡으라고 키워. 찍찍. 생쥐를 잡아? 겁먹지 말게. 고양이가 나타나면 지구멍에 숨으면 돼. 어때? 나랑 좋은 음식 많은 한양에서 살아볼 텐가? 그래. 아, 말이다. 이렇게 고양이 눈치 보고 사느니 마음 편한 시골이 낫겠지. 잠깐만! 얼음! 얼음! 시골지요, 뭘 망설이는 거요? 얼른 같이 산다고 대답해. 아니, 시골서 이런 밥상 구경이나 하겠어? 여기 한양 부잣집 살면 매일매일 먹을 것이 가득한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 얼른 같이 산다고 말해. 한양에서 산다고 말해. 한양이라고 말해.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그렇지, 그렇지. 동생 말대로 시골쥐야, 한양으로 이사 와. 생. 아우, 안 돼, 안 돼. 밥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려.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 있어. 어? 그리고 혹시나 고양이한테 잡히기라도 해봐. 아니, 잘 피해 다니면 되죠. 아이고, 피해 다닌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 마음 편한 시골, 공기 좋은 시골, 물 좋은 시골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그렇지요. 형님 말대로 시골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살아. 쌩. 봐봐, 한양에서 살아야 돼요. 먹을 게 많은 게 중요해요. 아우, 시골 가서 살아야 돼. 고향이 무서워. 한양에서 살아야 돼요. 쥐구멍으로 피하면 되지요. 아니, 쥐구멍 피했다가 겉들키면 어떡할 거요? 우리는 사이좋은 형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시골집. 한양에서 살아야 되나? 시골에서 살아야 되나? 요거 참 고민이네. 뭘 고민해? 고양이를 피하는 방법? 비비롱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야. 방울 소리가 나면 빨리 도망가는 거지. 근데 밥 먹다가도 딸랑 소리 나면 도망가고, 잠자다가도 딸랑 소리 나면 도망가고, 항상 눈치 보며 살아야 하잖아. 그것도 그러네. 오, 아이 참.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참 고민이네. 고민하지 마. 내 말이 맞지. 시골지지 한양에서 살아. 한양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맞죠 동생말이 맞죠. 시골지지 한양 가지 마라. 맛있는 음식 있는 곳에 고양이도 있지. 맞네 형님 말이 맞네. 쥐구멍에 들어가면 못 따라왔소. 먹다 쌩 먹다 쏙 그게 뭐냐고. 그래도 먹을 것 많은 게 좋아. 마음 편한 시골 최고지. 친구야 생각해봐 누구 말이 맞는지.